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우리 한국에서 교회력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 잊어버렸던 감사가 무엇이 있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되찾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덕의 어머니는 바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 이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 왕 헨리 8세가 교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제정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성직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더욱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삶의 터전이었던 영국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1602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위와 또 굶주림과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미국에 가서 도착을 한 것이 미국의 동북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바로 플리머스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땅은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이라는 시련과 싸워야 되는 것이 춥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인디언들의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간해야만 먹고 사는 거친 땅으로서 많은 고생을 요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날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집이 불타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착한 인디언이 옥수수 메달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들은 이 청교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질 않죠. 절대로 그냥 어떤 거 도움을 주지 않는데 어떤 착한 인디언이 옥수수 메달을 줬답니다. 그거 가지고 잘 심어갖고 1년 후에 바로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첫 유래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도우심,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공동숙도가 이제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자기의 동료들이 죽은 그 공동묘지 있죠. 그 묘지에서 그 실내에서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땅 위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그 추수를 하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길러서 그 나무를 잘라서 나중에는 교회를 짓고 미국이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 그 청교도들 자기 첫 조상님들이 그들의 믿음에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미국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몇 대 만에 저렇게 타락한 저런 후손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식어진 나라 영적 능력을 상실한 나라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선포함으로 오늘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가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인 후 그의 그 무렵에 그 거룩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또 그에게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1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사할 조건만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또 앞으로 감사할 조건이 생기도록 그저 그 감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난 것에 대한 감사, 잊고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은, 알지자죠, 알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조차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되었지, 어찌어찌 하다가 집사가 되었지,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길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배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사례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례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연말에 가면 사은해야지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보은입니다. 지은, 사은, 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사례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참으로 병들고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저런 일에도 감사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우리는 그런 영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까? 감사로 제를 지내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없다면, 오늘 낮에도 또 태양으로부터 주는 빛이 없었다면, 열이 없었다면, 산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십일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가 바로 십일조 하는 것입니다. 아, 십일조를 하면 10분의 1을 드리면 복을 받지, 십일조를 안 하면은 손해를, 혹시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 십일조를 하면 황충이를 금하여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신다고 했지. 우리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이건 드려야 될 세금이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책임과 또 부담감에 의해서 십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고 우리가 뛰죠. 그러나 사실은 십일조는
나의 살고 있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그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사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십일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성도들의 두 바구니를 들고 우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한 바구니는요, 바로 그것에는 간구의 기도를 갖고 올라간대요. 또 한 바구니에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바구니를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간구의 기도는 바구니가 맺혀진대요. 너무 간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거의 비어서 그걸 들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죠. 더 받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왜 그렇게 보면은 부족한 것만 우리는 보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한참 기도를 하면 그걸 만약에 주시면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얼마 지나면 또 필요한 것이 더 있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열이 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습지에 나온 질문입니다. 달은 1년에 몇 번 둥글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정답 말하시는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틀렸거든요. 여러분 달은 1년에 몇 번 둥글까요? 많은 어린아이들은 보름달을 생각하면서 12번 둥굽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렇지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만월 이것이 그 보름달이 매일 보름달 안에 금음달 됐다 조상달 됐다 반달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달은 보이는 보름달 12번만 둥근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항상 둥근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달은 둥근 것이죠. 거기에 뭐 이렇게 빛이 또 반사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금음달도 됐다 초생달도 됐다 반달도 됐다 바로 보름달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12번의 보름달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달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남극의 빙산은요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수면의 빙산보다 바닷속의 빙산이 훨씬 큰데 우리는 수면 위에 보이는 것만 갖고 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형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건강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각은 조건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 그것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 올해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조금 갸우뚱갸우뚱하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형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은혜,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은혜, 그 은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 형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뭘까요? 간밤에 죽지 않고 아침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하루를 또 우리를 연장해 주신 것, 그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내일 오는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좋은 일이 있었다 없었다 또 어저께는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매일 가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동하는 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타난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춰져 있는 은혜, 빙산이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 허덕일 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지치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인생의 절망과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 찾아오셔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걸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떤 일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가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답이 안 나와요. 그다음 뭐 어디서 뭐 음성이 뭐 갑자기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내가 이제 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되어지고 전개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인 자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면은요, 그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뭐 그런 분들이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가 다 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일, 그런 이 모든 뜻을 제시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도 함께 하셨구나. 이럴 때도 지켜주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손으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끌어가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일이 훨씬 크고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우리는 땀 흘리는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끌어가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또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자신이 만드는 우리가 유형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고생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게 됩니다.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어디든지 시냇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보리와 밀의 소산지요 포도와 감람과 무화과와 석류와 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 적과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가면은 이제 배부르게 됩니다. 어디서 사막에서 농사를 짓니까? 어디 뭐로 경작을 하고 뭐 풀 하나 뭐 열매 하나를 땁니까? 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땅도 비옥하고 넓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될 때에 가나안에서 정말 경작하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첫 이삭의 단은 제사장에 가서 가져가고 제사장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화제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번제가 나오고
화제가 나오고 소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제사를 지내라. 너희들이 뭐를 손을 대서 먹기 전에 뭐를 그냥 큰 열매를 따서 그냥 우적우적 먹기 전에 뭐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먼저 감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 규례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추수해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식기도를 가르치지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막 와서 막 배고파 손으로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먼저 감사할지 모릅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기적으로 우리에게 깜짝 쇼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기적이 끝입니다. 룰루랄라 이제는 이렇다고 하죠. 예수님은 기적 이후의 삶을 원하시고 그거를 주시하고 싶으셔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 끝입니다. 기적만 체험하면 됩니다. 바로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기복신앙이 아닌 차이는 뭐예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축복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건데, 기적 우리는 체험한 거기서 끝나면은 거기가 바로 기복이에요. 원하는 세상적인 복만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세서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하지 마. 손 씻고 와서 감사부터 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된 감사. 오늘 식기도 할 때도 한쪽으로 먹고 한쪽으로 막 또 딴 생각하고 식기도도 그냥 동시에 여러 가지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자세가 이것도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 민족의 세력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한 다음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작해서 추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식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영양분을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모든 열매를 따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만 보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감사하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이 뭔데? 내가 뭐를 받았는데? 아니, 이 정도도 못,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도 못 먹고 살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노력한 것만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전서 5장 18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김알람 박사님 묘비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 빕속에 새겨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인내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소망을 가졌던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소유였던 교회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많은 환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어느 교회보다도 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인내와 많은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많은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뭐든지 정말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내가 안다. 그 이방 가운데서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이 외세로부터 있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뜻의 명사와 동사를 4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매섭게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항상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순경, 좋은 환경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정말 강바닥에 물이 깊은 강에 흘러가면은 강바닥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 은혜가 마르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 간의 감사함으로 항상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모든 형제 간에 잘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고맙지 않은 사람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서로 부부 사이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도 자녀들의 그 태어나서 이 많은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몸에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많이 있죠. 성장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 감사하지 못할 관계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도 잊어버려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 가운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십자가가 왜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짝짝이 십자가는 없죠. 막대기 두 개로 서로 떨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마르고 힘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누구보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한 해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굉장히 오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약에 당했다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픈 일들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만큼인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작정기도를 했는데 작정기도 끝나는 날 불이 났어요. 공장에 작정기도를 하는 날 트럭이 와서 우리 승용차를 덮쳐서 우리 부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 뭐 저는 처음에는 그거는 사탄 역사죠. 아,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다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묻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버려요. 그나마 작정기도 안 했으면 더 나빴을 거예요. 작정기도 시킨 거는 작정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는 그 요 정도로도 되라고 하나님께서 작정기도 시킨 겁니다. 저한테 왜 작정기도 하라고 하셨죠? 40일 하고 100일 하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작정기도 하는 날은 더 나쁜 날이 교묘하게 생겼을까요? 기도 안 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하늘길 말고요. 그럼 그러죠. 그 40일 작정기도 안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40일 작정기도 하고 교통사고 좀 났어요? 불거자 됐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었겠군요.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았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오나 봐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왜냐하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무슨 일이라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치지 않으면 불구자 되지 않은 더 나쁜 경우는 최악의 경우 죽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오게 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형통하고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다지 평탄하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일이 더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는 또 슬픔을 당하고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다른 집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나한테 닥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걸고 어느 사람을 믿고 어느 사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소망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로다. 없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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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그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양권에 소가 없고 포도가 없는 것은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해서 없어요? 다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겁탈과 강도가 일어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소유를 늑탈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상황만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감히 그는 고백을 한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우리는 다윗의 감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다윗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왕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찬양하리로다.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이 약해진 걸 자기가 막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기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일으켰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우리들이 탐욕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우리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신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 전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가고 감사할 때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기분 좋아서 그냥 하는 그런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감사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만 명의 결두강조를 남기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고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물질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감사를 찾아서 하는 믿음,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믿음, 우리는 주소감사주일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에게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멍청한 것 같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잘못해서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에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왕이 가만 놔뒀겠어요. 당장 그냥 그야말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하는 말이, 배야 참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의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고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막 그냥 감옥에 쳐넣고 저걸 죽여 살려 막 이랬어요. 근데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길 잃으려는 식인종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와서 이제 밥상을 차려서 이 왕을 쫙 갖다 이렇게 드렸더니 식인종 추장이 먹으려고 딱 보니까 왕의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이거 뭐야? 병신이잖아.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흠이 있는 음식은 안 먹어. 나는 이런 흠이, 어제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하나 없는 이런 흠이 없는 걸 음식을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서 그 왕을 내쫓으니까 추장이 왕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신인정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가가지고서 이제 그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자네가 나를 손가락으로 그때 재서 총알로 하나를 한마디를 잘랐기 때문에 내가 글쎄 여기서 살아났잖아.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똑같이 하는 말, 배야,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배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 없는 음식이 되어서 저는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 폐하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을 예언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예언. 너 자신을 축복하고 너 자신을 예언하라. 그 바로 그 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된 것, 뜻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의 욕구가 성취된 것만 감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군 못합니까?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 마리아님 그런데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 막 정신없이 그냥 감사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무슨 믿음의 빛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무 표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고난만 받았나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시큰해지고 게을르다가 정신이 번쩍 차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전환이 되죠. 교만하던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겸손해집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일날만 탁 이렇게 그냥 장식장에 놔뒀던 성경 턱턱 털어서 나오던 그 성경 읽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길을 제시하시나,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잔병 치료하고 나면 얼마나 야가집니까? 고난 겪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야가지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벌써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네, 그건 뭡니까? 감사하는 것과 무엇을 준다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당연히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표현, 감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감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면 시간과 물질과 힘과 재능, 우리 자신의 것, 이번에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는 당연히 감사의 염을 드리겠죠. 그 바구니는 빈 바구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일식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은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위태할 때 도와주신 은혜, 게을렀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이 생긴 것, 그리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형제를 원망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마음, 그 결심의 마음을 예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너는 빈 바구니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구니에, 주님께 드릴 바구니에 뭘 담아야 될까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빈속으로 오지 마라. 빈 바구니로 하지 마라.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으로, 감사하는 곳에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뭐 우리들이 간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올해는 돌아보시면 위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그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늘께도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도 이어질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뜻대로 안 되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찾아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큰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